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FPT 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24일이고 현재 시각은 3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테넥신이에요. 코드번호 095700이고요. 테넥신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뭔가 특징적인 좀 이슈가 있었나? 라고 했더니 자, 미국의 터렉 캐피털의 면역억제제 GXPI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배신감은 이제 좀 뒤로 하고 이제 대응 기대 요인들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한동안 배신이냐 아니냐 뭐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제넥신 대표님 한번 보시라고 한 소리 했어요. 진짜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호재는 좀 내줘야 된다. 주가를 방어하려는 그런 의지는 알겠다. 그렇지만 이제 호재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냐. 호재를 좀 내달라. 아마 제 영상 보신지는 모르겠어요. 보셨다라고 하면은 바로 자, 터럴 캐피탈의 면역 억제제 GXPI. 자, GXPI가 뭐냐? GXPI가 안 들어가지니? 자, GXPI. 자,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제가 이전에 살짝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니, 뭐 투자회사야? 단기 순이익을 지배주 순이익으로 내는 바이오 회사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슨 바이오 해가지고 뭐 이슈가 나와줘야지. 실적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났는데, 지배주 순이익으로 투자 수익으로 회계를 반영하는 회사가 어딨냐? 진짜 뭐 그러면은. 전 그러면은 기술 수출이라도 이 중에서 뭔가를 좀 해라. 뭐 그렇게 지나가는 소리로다가 이렇게 기술 수출한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 기술 수출 이전 기술 이전을 하네. 아, 이런 걸 보니까 자, GXPI 면역 관용 유도를 기반하는 혁신적인 기전 자가 면역 질환. 자, 이렇게 임상 1상을 좀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자, 융합된 단백질 의약품. 자, 여기 T세포 관용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지속적으로 PD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효과가 있으니까 기술 이전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술 이전을 하겠죠. 자, 기사를 보니까 자궁 내막증, 자, 뇌졸중, 자, 이건 조산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 판권을 터렉 캐피털에 기술 수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규모가 얼마냐? 자, 마일스톤으로는 자, 여기 주식 수의 5%에 해당하는 보통 주 100만 주를 계약금으로 수령한다. 와, 100만 주. 자, 주식 중뭐 이것도 주식으로 봤네. 최대 2억 달러. 2,200억 원. 2,200억 원이라 그러면 자, 여기 진짜 투자회사도 아니고 일단 이거는 바이오 쪽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자, 2,200달러. 와, 이거 와, 마일스톤 수령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서브라이언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최대 15억 달러. 와, 엄청나지, 엄청나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자, 그래, 진짜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소식 하나는 준비를 하고 저렇게 좀안 좋은 소식을 좀 들려줬어야지. 야, 그래요. 코로나 백신은 아쉽지만은. 그래요. 뭐돈안 되는 거 진짜 접어버리고 이럴 것 같았으면 이 2,200억 원 마일스톤을 빨리 실행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획기적인 겁니다. 재무 바이오의 재무를 본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이오라고 그래도 돈의 힘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왜 차이가 나냐?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돈 있는 회사 셀트리온 돈이 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고요. 신약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 임상 실험도 못 합니다. 돈이 있어야 이거 연구를 하고 임상을 하고 마일스톤 하고 개발을 하죠. 자금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에서 신약을 개발을 하냐, 투자를 받아가지고 계속 대출을 내가지고 신약 개발해서 안 되면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되면 대박이지만. 그래서 바이오가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단기 순이익이 좀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마일스톤이 이게 언제 좀 들어오냐?
마일스톤이라는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효능이 좀 있으면 마일스톤이 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마일스톤 수령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제가 오스코테 이 말씀을 좀 드렸었나요? 기술 수출을 하게 돼가지고 대량의 마일스톤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스코텍요? 보이시죠? 적자가 났어요. 적자. 마일스톤 수령을 하면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좀 지금 3분기, 1분기에도 좀 수령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별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쁘진 않습니다. 적어도. 자 제넥신 폴루스 MOU 두고 상반된 입장. 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대량 생산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제넥신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데빌리뉴스 취재 결과 둘 사이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뭐 이걸 왜 이제서야? 12월 24일 기사. 뭐 12시에 나왔었는데. 그래요. 뭐 일단은 오픈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MOU는 법적 기속력이 없다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이렇게 하면은 니네 이렇게 할래? 그래 일단은 약속하자. 구두 약속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MOU는 최우선으로 우리가 먼저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하는 거지. 협상은 뭐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저런 이슈들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방향을 좀 잡았는데, 뭐 사실 말만 그렇게 하지 제대로 된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MOU 기대도 안 합니다. 제가 좀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거는 진짜 좋은 호재라고 봐요. 이거는 좋은 호재라고 봅니다. 자, 진짜 주주분들을 위한다면 이런 소식 같은 이런 기업의 횡보는 아낌없이 좀 노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좀 만회를 하려면은 거짓말이 반복되면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반복되지 않고, 아,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걸 진실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짜 뭐,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주주분들을 위한다면 좀 호재 좀 내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뭐, 바로 이렇게 내보내준 제 영상을 보신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자,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끝이냐? 이제 반등 나오고 이제 올라가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매물대가 일단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미끄럼틀을 이렇게 쭉 탔어요. 타가지고 바닥에 미끄럼틀을 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미끄럼틀 타려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미끄럼틀가 쭉 내려와요. 그러면은 착지를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죠. 올라가고 근데 지금 착지를 했다. 그러니까 지지구간을 다지고 있다. 바로 좀 올라가느냐? 근데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이것만 들어와서는 지금은 좀 힘듭니다. 이것만 들어오면 힘들어요. 여기 이 뚫어줘야 돼요. 뚫어줘야 되는데 안착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거래량이 딱 터지면은 이 부분 돌파를 하는, 여기서 돌파를 하든가 뭐 여기서 돌파를 하든가. 일단 여기서 지지구간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돼요. 방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방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성급하게 대응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지지구간에서 좀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 그런 거까지,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향후에 한 2, 3거래일 정도 보면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이탈을 제한시키는 것까지 끝인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런 의도를 봐야죠. 의도. 이 움직임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여기.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받고, 조정 받았어요, 지금. 받고,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상단에 이평선 위치에 있어요. 자, 이때 제가 살짝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22평선이 뚫고 올라가고, 62평선이 좀 내려오고, 뚫고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주가가 하락해버려가지고, 골든크로스는 그냥 데드크로스 나왔죠. 골든크로스가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어요. 61선까지 동시에 떨어지고, 22평선 동시에 떨어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가를 확대를 시켜야 정배열이 될 수가 있어요. 22평선이 올라가고 61평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진해신에서 뭔가 또 호재, 이거를 좀 더, 좀 공식화 시켜주시던가, 뭔가 좀 호재가 조금 더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기관에서는 마일스톤 수단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수급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봐야겠죠. 자, 일단은 주가가 완전히 좀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은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자, 내일부터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면서 움직임들 브리핑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말이고 크리스마스인데 좀 응원을 한번 좀 해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꼭. 이건 무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드리고 계시거든요. 여기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서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 매일매일 저희가 종목을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12월 1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시면 쭉 내려오다 보시면은 댓글로 저희가 9시 전에는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9시 1분 누리텔레콤 현재가 8,8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9,060원, 그리고 손절가 8,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렸고, 9시 2분 현지 엘리트 현재가 3,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090원, 손절가 2,860원, 그리고 9시 4분 형지 INC 현재가 1,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85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6분에 누리텔레콤 1차 목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자, 형지 엘리트도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또 형지 INC도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종목들 좋은 흐름들 이어갔습니다. 자, 원래 보통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수익을 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지금 좀 추천을 받으시면서 유의하셔야 되는 상황들,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들 설명을 드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률 같은 경우는 다 공개를 하거든요. 장중에 또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줬는지도 알려드리고, 수익률 같은 것도 매일매일 저희가 추천드린 내역들,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100% 수익은 낼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